김지호 똑같이 27위키인데 연달아 많대요. 옆에서 다 들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가볼까요? 네, 이분께 디스피처. 그렇죠. 그래서 무슨 뜻이고? 이봐, 이 사진을 봐봐. 그렇죠. 아까 설명하는 거. 자, 일단 여기에 디스가 왔으니까 디스 뒤에는 몇 개가 온다? 한 개가 올 수밖에, 잠깐 기다려. 한 개가 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디스는 어떤 느낌, 어디에 있는 느낌의 몇 개? 가까이에 있는 느낌의 한 개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this picture 한번 길어봤죠? 예. 그렇죠. Look at it. 이거 좀 봐. 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look at의 뜻이 뭐고? 보다. 응. 보다. 라는 뜻이니까 look이 무슨 시고? 사다시죠. 동사죠. 그렇죠. 자, 여기에 이렇게 느낌표나 마침표나 또는 물음표가 있단 말은 이게 하나의 문장이란, 문장은 아니지만 문장처럼 끝이 났단 얘기고, 지금 새로운 문장이 동사로 시작하고 있죠? 이와 같이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고 무슨 문이라 한다? 그렇죠. 명령문이라죠. 명령문은 상대방에게 말 그대로 명령하거나 부탁하거나 충고할 때 쓰는 문장입니다. 여기는 부탁하고 있죠. 한번 봐달라고.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이즈니 박지성 뜻은? 그는 박지성 아니면. 그러면 이즈니 박지성은 뭐였겠더라? 그는 박지성이니. 그렇죠. 이즈니 히가 아니니라고 물었으니까 이즈니는 이니라고 묻는 거죠. 그는 박지성이니라고 물어본 거죠. 오케이. 자기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확인받고 싶을 때 not을 집어넣어서 아니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Like, he is my hero. Right, he is my hero. 그러면 얘의 뜻은? 맞아. 자. 그는 나의 용인. 그렇죠. 자, 그러면 맞아 라는 말을 풀면 그래 누구는? 박지성. 누구는? 그는? 그가 앞에서 이즈니 박지성이라고 물어봤잖아. 박지성 아니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래 그는? 박지성 이다 대신 온 거죠. 그럼 right은 뭐 대신 왔다? 그래, 그는 박지성이다. 영어로 해야죠, 이젠. Right. Yeah. He is 박지성. 그렇죠. He is 박지성 대신 온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마침표나 느낌표나 아니, 마침표나 느낌표나 물음표 문장 끝났으니까 이렇게 할 거고, 이거 아까 봤을 거야. 됐습니까? 얘는 요렇게 바뀔 거고, 됐습니까? 나의 용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그래서 My hero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at is your hero? 오케이. My hero가 궁금했으면 얘가 what이 됐잖아. 됐습니까? 자, he's my hero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니까? What? 아, 참, 미안. 참, 문장의 종류.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니까? 비동사니까, what is he라고 물으면 될 거고, 얘는, 그는 무엇이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박지성은 뭐야? 그랬더니 내 영웅이야.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그는 뭐니? What is he? 라고 물었더니 he's my hero. 그래서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Right. 그는 내 영웅이다. He's my hero. He's my hero. 오케이. 다음 문장. Really? Why do you like him? 그렇죠. Really? Why do you like him? 뭐 이거 아닌데. 그래서 얘 뜻은? 정말 진짜 왜 너는 그를 좋아하니? 너는 그를 왜 좋아하니? 좋아하는 이유를 묻고 있죠? 그래서 why do you like him? 이라고 물어봤고요. 자, 정말 이란 말은 이건 지금 문장이 아닙니다. 하다시가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비동사도 없고 하다시도 없고 양념시도 없잖아. 그럼 원래대로 하면 그럼 정말 너의 영웅이니? 왜 좋아해? 한 거죠. 그러면 really는 뭐가 많이 생겼는데 뭐가 생겼다? He is he really your hero? Is he really your hero? 됐습니까? 그는 정말로 너의 영웅이니?
이제 really a hero?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도 문장이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고 이어서 두죠. 묻고 싶어서 벌써 튀어나와 있죠. 됐습니까? 왜 좋아해? Why do you like? 박지성. 좋아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네요.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그렇죠. He is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뜻은? 그는 덩치가 크거나 또는 키가 크지도 않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축구선수.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럼 but으로 두 문장이 연결됐으니까 여기 살펴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묻고 답하기. 자, 아까 봤죠? 다시 됐습니까? big 무슨 시고 어떤 시고 tall 무슨 시니까 어떤 시 tall man 어떤 남자 키 큰 남자. 그래서 big or tall 이란 이 덩어리를 대답으로 듣고 싶으면 아마도 우리말로는 그는 어떻니? 라고 물었을 거고 영어로 그 사람 어때? 라고 묻고 싶다면 How 그쵸? is he? 그렇죠. How is he? 라고 묻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거 지금 두 문장이라 했으니까 이거 지금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고 그래서 묻는 거 he not 있긴 하지만 he is 순서를 is he 하면 묻는 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바로 가겠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는 무엇이니? 라고 물었었겠죠? 누구니? 아니에요. 누구라고 물으면 우리 아빠야? 아니면 이름이 뭐야? 박지성이야? 이렇게 했을 거야. 그래서 A great soccer player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is he? 그렇죠. 똑같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니까 그 사람 뭔데? What is he? 그랬더니 He's a great soccer player 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는 덩치가 크거나 키 크진 않아.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great soccer player.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박지성 몇 명? 한 명. Great soccer player 몇 명? He is a great soccer player. 그렇죠. 이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이라 그랬어. 얘들은 굳이 몇 명인지 밝혀야지 속이 시원하겠대. 됐습니까? 오케이. 자, 명사죠. 명사가 단수기 때문에 어를 써야 됩니다. 처음 얘기하기 때문에 더는 안 쓰고요. 잠깐만요. 금방 얘기할 것 같네. 오. 자, 이 전체에서 민준아 이 전체에서 잘했어. 아주 훌륭해요. 딱 한 개가 틀렸어. 딱 한 개. 그러니까 그거 뭐를 틀렸을 것 같아 네 생각에? 일단 이게 메타인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뭐 어느 걸 틀렸을 것 같아 네가 생각하기에. 감이 안 잡혀? 그래, 그러면 감이 잡히면 공부하고 고치라고 할 텐데. 그럼 일단 답 보지 말고 가져가서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쳐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Take a look at that picture. 그렇죠. Take a look at은 아까 뭐랑 똑같은 뜻이니까. Look at the picture.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뭐고? 그러니까 문장 전체 해석을 해주세요. 한번 저 그림을 봐봐. 그렇죠. 됐습니까? 여기에 take가 무슨 시니까? 하나 시. 그렇죠. 또 무슨 시로 시작했고? 문장의 시작을 무슨 시로 시작했고? 테이크의 뜻이 take a look at 시 보다란 뜻이라고. 하다시로 시작했죠. 그렇지. 하다시로 시작하면 무슨 문이라고 그런다. 그렇죠. 부탁할 때 쓴다 했죠.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고 만약에 보지 마라 라고 그랬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렇지. Take a look at that picture 이렇겠죠. 자, 선생님이 맨날 얘기할 때 문장은 원래 맨날 여기다 이렇게 그리잖아. 누가 다라고. 근데 명령문의 특징은 뭐가 없어? 누가가 없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동사로 시작하고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라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는 this가 사용됐는데 이번에는 that이 사용됐죠. 그쵸? 그래서 that은 어디 있는 몇 개? 그렇죠. 그러니까 that picture죠. 만약에 멀리에 그림이 여러 개 있었으면 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혹시 알아요? those만 바꾸면 하나 더 가르쳐야죠. those pictures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뭐 그래봤자 that picture도 안만 길어봤자 고쳤어? 오케이. 그래서 한 봐라. Take a look at picture. 멀리 있는 건데? That picture. 그렇죠. Take a look at that picture. 그렇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His feet look ugly. His feet look ugly.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그의 발들이 못생겨 보인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아까 봤지만 his feet은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네. 그렇죠. 지금 하는 걸 보고 대명사 전환이라 합니다. 대명사로 바꾸면 그것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요렇게 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의 발들은 어때 보이니 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의 발들이 어때 보이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뭐가 궁금해서 앞으로 날아간 거였더라. 자, 그의 말들은 어때 보이니 했더니 어때 보이니 라고 물었더니 못생겨 보였다. 지금 우리가 만든 그의 말 어때 보이니야. 그럼 그의 말들이 어때 보이니 라는 표현을 하는데 ugly란 단어가 필요합니까? How do his feet look? 얘는 왜 또 오면 궁금해서 how가 돼서 앞으로 갔는데 뒤에 또 나옵니까? 지가 묻고 동시에 대답까지 해버립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 됐습니까? 그의 발들은 어때 보이니? How do his feet look? Ugly. 아 미안인데 How do his feet look? 됐습니까? 어때 보여? His feet 안만 길어 보였다 데이니까 그것들 어때 보여? How do they look? How do they look? 자, 친구한테 나 어때 보여?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나 어때 보여?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How do I look? How do I look?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생김새를 묻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질문을 바꿔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의 발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등에서 왜 여기에는 택배가 없어진 거예요? Why? 그러니까 왜 못생겨 보이니? 그랬더니 그의 발들은 못생겨 보인다 이럽니까? 뭐가 못생겨 보이는데? 그랬더니 그의 발들이 못생겨 보인다. 무엇? 명사죠 명사. 어 명사 아니에요 명사? 이름씨? 그쵸? 뭐 어떤 물건의 이름이 궁금하면 뭐 무엇이니? 아니면 사람 이름이 궁금하면 누구니? 할 거 아니야. 여기서는 사람 이름은 아니니까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못생겨 보이니? 그랬더니 그의 발들이 못생겨 보인다 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못생겨 보이니? 라고 영어로 묻고 싶으면
What do you do early? 몰라? 자, 지호, 지난 시간에 뭘 가르쳐줬나? 또 선생님이 뭔가를 이렇게 땅콩처럼 생긴 걸 그릴 것 같지 않나요? 오케이, 누가? 그의 발들이 뭐한다? 못생겨 보인다. 누가 다 줘? 그쵸, 얘를 보고 문장에 주어라고 했죠. 맞습니까? 주어가 궁금하면 뭐가 튀어나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원래 여기에 나온 게 계속해서 주어를 타넘고 갔어. 응? 여기 있는 걸 주어를 타넘고 갔다고. 오케이. 자, 왜 내 설명 이해해요? 세 번째 설명이야. 됐습니까? 주어가 궁금할 땐 뭐라 그랬냐, 이걸 정리해서. 뭐가 안 튀어나온다, 또는 순서가, 다른 선생님들 이렇게 가르쳐 줄까?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이랬나. 주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의문문은 어순이 바뀌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될 것 같다? What? Locally. 자, 그리고 내가 전번에 한 번 하나 더 가르쳐줘. 주어가 궁금할 때 물어볼 때 주의해야 될 거 한 가지 더 가르쳐줬는데요. 얘는 단수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그러면 지금 여전히 틀렸다는 얘기고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야? What? 얘를 단수 취급한다라는 게 선생님 설명은 뭐냐? 얘를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인 걸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does가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물어볼 때. 어? 어? 에이, 단어에서 빠져있으니까 계속 있어. 이제 답 보고 고쳐와. 알겠습니까? 단수 취급해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가 못생겨 보이니? Why do you like what looks ugly라니까요? 더즈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3인칭 단수 취급이라고 그런 걸.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가 못생겨 보이니? What looks ugly. 오케이, 그의 발은 어때 보이니? How do his look? 예, 누가 다 또 그려줄까요? 여기 있어요, 누가 다. 세 가지 중에서 두고요. 얘가 궁금하니까 뭐가 따라서 주어 앞으로 가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그의 발들은 못생겨 보인다? His feet look ugly.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Like,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too.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맞아. 이거는 나는. 자, 누가 다부터 써주세요. 항상 문장은. 맞아, 그는 이거 오늘 만들어야 돼. 가지고 있어. 있고. 많은 상처들. 물에 타는 거 똑같아. 컬이 차잖아. 컬에다가 그의 발에 또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은 읽기 연습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규칙대로 안 하고 오고요. 됐습니까? 실체적으로 잘했고요. 묻고 답하기. 오케이, 요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오늘 묻고 답하기는 면제해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틀린 거 다섯 번 쓰기, 뜻은 한 번 쓰고요, 문장은 다섯 번 써서 보내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맞다란 얘기를 풀면 뭐가 맞다는 얘기죠? 그래, 그의 발들은 못생겨 보인다를 줄여놓은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right을 원래대로 하면 뭐였다? Ugly. 이거였단 말이죠. Right. Yes. His feet look ugly.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없어지고 필요 없는 것들 없애고 묻고 답하기. 얘는 묻고 답할 때 필요 없고.
얘는 이렇게 바뀔 거고. 오케이. 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그는 발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묻는 말 이제 영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발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What?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그렇죠. 자,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뜻은? 그는 가지고 있는 많은 상처들을 그의 발에 네? 여기에 많은 상처들을 나는 안 보이는데. 그는 가지고 있는 그의 발에 what은 왜 해석을 해? 무엇을? 무엇을 갖고 있니 발에? 어? 그 남자 발에 뭘 갖고 있어? 그렇습니까? 그는 발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질문. 이건 이 대답이 듣고 싶어.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Where? 그렇죠. 그래서 where does he have a lot of his coins? 자, 그의 발에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얘가 where가 됐고 나머지 애들을 쭉 쓰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where does he have a lot of scars의 뜻은 뭐예요? 그는 가지고 있니 많은 상처들을 그는 어디에 가지고 있니 많은 상처들을 어디에 상처가 많냐? 됐습니까? 그 남자 상처 어디에 많이 갖고 있냐? Where does he have a lot of scar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래서 Who has a lot of scars on his face? 그렇죠. 방금 했는 게 주어가 뭔가 누가 다를 또 표시하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또 이렇게 표시할 거고요. 이 표시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거 주어 동사 찾기라 합니다. 영어 문장에 제일 중요한 주어가 공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는 have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who has야 who have야 둘 중에 어느 걸 해야 됩니까? who have. 오케이. 자, 아까 전에 예를 보고 3인칭 단수 취급한다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얘는 안만 길어봤자 뭐인 걸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He, she, it인 걸로 생각한다고요. He나 she나 it인 걸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who have야, who has야. Who have. 이렇게 해야 된다 했죠.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겠죠. Who has a lot of scars on his fa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맞다.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무엇을? Why a lot of cars? 어디에? On his feet. To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못생겨 to가 붙은 이유는 못생긴 것도 맞고 상처도 많아. 못생긴 거 받고 그 위에 상처도 얹는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Why does he have ugly feet? 그렇죠. Why does he have ugly feet?는 무슨 뜻이에요? 왜 그는 가지고 있니 못생긴 발들을? 그렇죠. 발이 못생긴 이유를 묻고 있죠. 왜 발이 못생긴 발 거야? 왜 못생긴 발을 갖고 있는 거야?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그렇죠. 눈에 다 보이죠. 물어보려고 밖에 튀어나와 있죠. 됐습니까? 그럼 이유를 물었으니까 왜 갖고 있어 했으니까 대답은 보통 이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다음 문장이 이렇게 될 텐데요. 일단 왜 Why? 그는 가지고 있니 does he have 무엇을 ugly Why does he have ugly feet? 물어봤더니 대답이 이렇죠.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그는 연습했기 때문이다.
원래는 이렇게 다를 붙이면 안 돼요. 그리고 연습했기 때문입니까? 연습했다 그러면 언제 연습한 거? 현재 연습한 느낌이 들어? 과거에 연습한 느낌이 들어? 미래에 연습한 느낌이 들어요? 과거에 연습한 느낌이 드는데요, 선생님은? 그렇죠? 근데 여기 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보고 무슨 시제라 한다 했는데요? 현재 시제라 했죠. 그러면 물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엄밀하게 영어는 시제라는 거 시간적인 동사의 표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따라서 됐습니까? 이러면 현재 느낌이 들죠. 그다음에 because 네, 계속 뜬 말을 해줘. 연습하기 때문에 매우 열심히 매우 힘든이 아니고요. 매우 열심히라 그랬죠. 그가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하기 때문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들었지만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접속사 됐습니까? 이런 애들을 접속사라 그랬고 접속사 뒤에는 항상 뭐가 온다 그랬어요? made 그렇죠. 주어동사가 온다 했죠. 그럼 주어동사면 이게 얘가 없을 때는 얘가 이렇게 없어졌어. 그렇죠? 그럼 얘 뜻도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겠다? 누가? 그가? 그리고 이렇게 바뀌겠죠? 접속사란 놈들이 하는 짓이 얘를 없애버리고 마침표를 못 찍게 만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래서 얘 뜻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 묻고 답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얘를 떼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될 텐데 어차피 묻는 건 갈 거니까 이렇게 할 거고요. 됐습니까? 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렇죠. 그는 항상 어떻게 연습하느냐고 물으면 되겠죠? 그래서 how? How does he practice all the time? 그렇죠. 됐습니까? How does he practice all the time? 뜻은 뭐예요? 그는 어떻게 연습하니? 항상. 그렇죠. 그는 항상 어떻게 연습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Who practice very hard all the time? Practice야, practices야. 그렇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3인칭 단수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항상 열심히 연습하니? Who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Who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문장의 주어가 궁금하니까 순서가 안 바뀌고요. 단 얘를 he, she, it. 만약에 얘가 이 문장이 이랬었어. 그럼 얘도 이렇게 바뀌고. 걔들은 항상 열심히 연습했는데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그냥 얘만 후 하고 끝내버리면 안 돼. 이 속에 뭐 집어넣어야 된다? 더즈를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물어볼 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가 연습하기 때문에 뭐로 시작해야죠? 접속사. Because he practices 어떻게 어떻게 very hard. very hard도 어떻게고 이 다음에 나올 말도 어떻게야? all the time. 그렇죠. 어떻게 연습한다? 항상 연습한다. 어떻게 연습한다? 매우 열심히 연습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and it made his feet ugly. 문장의 뜻은 뭐야? 가리네? 잠깐만요. 뭐? 그리고 그것이 만들었다. 그렇죠. 그의 발들을 못생긴. 원래는 못생긴인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이렇게 바뀐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이거 봤죠. 됐습니까? 얘가 뭐든지 왔다고요. 우리말로는 일단 우리말로 그가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한다가 만들 수는 없죠. 연습한 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영어로는 뭐라 했죠?
자, 일단 완벽한 문장을 건반드는 접속사 that. That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And that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feet ugly. 할 뻔했습니다. 아까 봤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it을 반만 길어봤자 라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얘 없애고, 얘 없애고, 얘는 이렇게 바꾸고,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렇죠. 그것이 무엇을 못생기게 만들었니? 라는 표현은? What did it make ugly?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가 항상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 뭘 못생기게 만들었니? 라고 묻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라고요, 영어 표현이? What did it make?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과거 시제라고 한다 했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로 뭐를 어떤 질문을 만들라는 얘기고? 그렇죠. 그것이 그의 발들을 어떻게 만들었니?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된다? How did it make his feet? 그러니까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To make his feet ugly. 자, 그가 항상 열심히 연습하는 것 대신 왔다고 했는데요. 그가 항상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요? 네, 이렇게 묻겠죠. 누가 만들었어가 아니고 무엇이 그의 발을 만들었니? 그가 항상 열심히 연습하는 거.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이 영어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된다? What did make this trip ugly? 자, 자, 선생님이 또 그림 그린다. 누가? 그것이 뭐였다? 만들었다. 주어 동사. What made his feet ugly? 그래서 무엇이 그의 발을 못생겼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What made his feet ugly? 이거 이렇게 됩니다. 됩니까? What made his feet ugly? 누가 그게 바로 뭐였어? That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that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그가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하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 그의 발을 못생기게 만들었니? What made his feet ugly? 그것은 무엇을 못생기게 만들었니? What did it make ugly? 그렇죠. 그것은 그의 발을 어떻게 만들었니? How did it make his feet?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니까 좀 더 쉬워졌나요? 묻고 답하기가? Yes.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그게 만들어 놓다. It made 무엇을? Very hard. His feet 어떤? Ugly. 됐습니까? 오케이. Excellent. 자, 오늘 지호한테 지호가 몇 번 실수했는 거 뭐가 뭐인 질문, 주어가 질문일 때 궁금할 때 사는 거. 그건 어순이 안 바뀐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